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장 교재를 집필한 현성호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총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면 60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이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36개 문항을 여러분들께서 마치시게 되면 그때는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실기 시험은 20문항 5점을 곱해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하시게 되면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필기 시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60문항인데 이제 이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덜한 게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뭐 특정 과목을 뭐 과락이 있다든가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폭넓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되는 분량의 필기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 일반화학과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우선 일반화학과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체역학의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출제되는 비중이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웬만하시면 좀 스킵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괜히 유체역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전전긍긍하다가 오히려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출제됐던 걸 보면 1020문제 출제될 때 24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이 경우는 거의 뭐 한 2% 내지 3% 전체 비중에서 그닥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유체역학 포기하고 갑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유체역학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공업 경영 같은 경우에도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무조건 60문제 중에 6문항이 출제됩니다. 6문항. 자, 6문항이 출제되는데 매번 6문항이 출제되죠. 그런데 역시 공업 경영의 경우에도 이걸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공부를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스킵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스킵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60문항이라고 하지만 자, 이 유체역학과 공업경영을 뺀 상태에서 그러면 60문항 중에 6문항 빠지면 54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 한 두 문제,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까 말까 하는 경우인데 그냥 두 문제라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52문항이 출제됐을 때 내가 36개 이상 맞겠다. 36개 이상 내가 좀 뭐 정확하게 채점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0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70점 정도를 내가 취득하겠다. 물론 이제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유척학이나 공업경영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요 두 파트는 그냥 조금 소홀하게 좀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은 일반화학만을 위한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일반화학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물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일반화학을 절대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는 반드시 암기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기시험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위험물의 류별 성질, 위험물의 유별 성질하고 취급 요 분야가 거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약 37% 이상 출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나 또는 법에 관련된 거죠. 위험을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을 말하는 건데 요 분야가 거의 한 14% 이제 법과 법에 관련된 게 14%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50% 이상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별 위험물의 성상과 취급 그리고 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최소한 52문항 중에서 36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제조소 등의 어떤 소화 뭐 통보 설비 이런 거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서 요그 필기 시험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역시 이 경우에는 예전에는 20문제가 출제가 돼서 5점씩 배점에서 배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한 문제를 10점 문항으로 해서 19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문항당 여러 가지 가지치기 문제들이 나와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건다 쓰셔야 돼요. 다만 틀린 것과 같이 쓰게 되면 그건 틀리게 채점이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화학과 유체역학만을 위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위험물의 성질, 소화약제,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요렇게 합하게 되면 거의 이 부분에서 한7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능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험, 예전에는 위험물의 성상 분야가 한50% 된다고 하면 법에 관련된 게한50% 이렇게 반반 정도의 출제가 되는 게 있었다면 요즘에 와서는 법 쪽이 좀더 많아졌어요. 한 55% 그리고 성상 쪽이 한45%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에서도 예전에는 기출 문제만 다 풀어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격증을 딸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출 문제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출 문제 실기 시험 기출 문제 풀이는 당연히 이건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만 해서는 약 50점 정도밖에 취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런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게 또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전체적으로는 좀 탄탄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물 성상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 일반학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를 좀 갖추시고 그리고 나서 소화약제라든가 성상이라고 하든가 법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면 아마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좀 수월하게 자격증을 딸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기에서는 유체역학과 공업 경영, 요 부분은 좀 스킵하고 공부하시는 게 조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과, 그 다음에 소화약제, 위험물 성상, 법, 요렇게 좀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능장을 취득하는 데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기능장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